어? 에메릴이야 저게? 너 까불면 뒤져 너. 너 50대 맞아. 속지 마세요. 이 양반이 하면 다 재밌어 보임. 어우 저 괴물만 안 오면 좋겠어. 야, 뭐 이렇게 크냐? 야이씨 이거 총 잘못 만들었네. 완전히 끝까지 다 써서 기다렸다가 쓰는 게 훨씬 빨리 장전되네요. 이렇게 하다가 끝까지 채운 상태에서 쉬는 시간보다 봐봐 여기서 하다가 빨개져서 이렇게 딱 쉬잖아요. 쉬어서 쉬는 거 기다렸다 하느니 그냥 끝까지 오버히팅 나가지고 완전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으로 힐링되는 게 쿨링되는 게 훨씬 빠르네. 자 봐봐 그죠? 훨씬 빨라. 여러분들의 지금 이빨에 있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지금 치석 제거 중입니다. 스케일링이라고 하죠. 스케일링 할 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. 아 이빨이 썩은 부분이 되게 많으시네요. 아프지 않으세요? 안 아픈데요? 자 저희가 이번에 이벤트로 해서 금으로 했을 때는 얼마, 레진으로 했을 때는 얼마, 아말감으로 했을 때는 얼마, 얼마인데 아말감 요즘 안 쓰잖아요. 레진도 요즘 잘 안 쓰고요. 보통 이빨이 썩으시면은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거든요. 턱뼈에다가 드릴로 박아버리게 하나 하시겠어요? 네, 어떤 치과 의사가 다른 의사들 10개 갔는데 10개 중에 9개 그 병원이 충치가 있다고 무조건 다 치료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견을 발표했는데 어떤 치과 선생님은 아프세요? 안 아픈데요? 뭐 아픈데 뭐하러 치료해요? 놔두세요. 그러면 선생님 이거 까맣게 된 거 이거 충치 어떻게 해요? 아유 그런 충치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. 충치 다 조금씩 있습니다. 괜찮아요. 안 아프면 됐어요. 치료하실 필요 없어요. 이랬다가 치과 협회한테 개까여가지고 장사도 못하게 만든다고 막 이래가지고. 그런데도 소신있게 아직도 아유 안 아프면 안 해도 돼요. 총 괜히 바꾼 느낌. 누구야 총 괜히 바꾼 느낌 누구야? 저는 참 건치예요. 제가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김밥 먹다가 앞니 부러진 거 빼고는 한 번도 뭐 그런 적이 없어. 뭐야 이거 또 생겼어. 김밥 먹으면서 쇠젓갈이었는데 앞니로 씹어버려가지고 쇠젓갈을 이빨이 망했어요. 오 여긴 처음 보는 데다? 되게 신기한 데인데? 보통 김밥 먹을 때 잘못하면은 이빨 다 부러지지 않나요? 그 다음에 두 번이나 부러졌지.
우리의 기술 리바운드 수류탄 플라즈마 런처 탄환의 행성 구조물에 튕긴 뒤 폭발합니다. 허황 헝헝. 새콤달콤 먹다가 이빨 빠지는 건 그건 좀. 아 하긴 맞다. 나도 금리 어금니 하나 금리인데 3일인가 4일 동안 찐득찐득한 거 떡이나 막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캬라멜 먹다가 캬라멜에 똑 거기 붙어서 나오대. 아까 전에 뭐 만들 수 있지 않았나요 우리? 지구력 강화. 아, 지구력 강화는 필요 없는데. 예스! 오른쪽 위에 저 17% 남은 거 다다는 거 보고 싶다고? 변태야. 아! 아 이게 미친. 또 나왔네. 죄송합니다. 제가 지금 저거 손이 지금 제 손도 손이 문제지만 패드라 가지고 총 쏘는 게 약간 미흡할 수가 있어요. 에머리? 어 분석 바이저 바로 만들 수 있네. 플라즈마 런처 이거 만들고 싶은데. 아 헤리륨 다 팔아먹었는데. 헝 뭐야 이거 지하세계요? 어우 역시 외계 행성은 무서워요 그죠? 아 점프! 왓더 퍽 이해는 하지만 안 깎겠다는 건 아닙니다. 대해 오메! 우미! 저 새끼야! 우가우가 좀 껐습니다. 너무 렉 걸려서 짱나서 거지 같은 거 꺼버렸어. 아, 나 아까 그 비행기 찾아야 되는데.
에머릴이 필요해요? 왜? 어디에? 뭐가? 드디어 플라즈마 런치 드디어 만들 수 있네요. 아 나이스. 허 나이스 샷. 캐. 이걸로 땅 파버릴 수 있겠구만 그러면. 이거 한 번에 깨부시기는 최고네요 이게. 어 뭐야? 센티널이? 센티널이 날 왜?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새로운 총을 또 사겠지. 헤헤헤헤.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아니 아까 그 비행기 어디 갔는지 진짜 미치겠네. 에이 거지 같은 거 이렇게 된 바에 다른 행성계로 가죠. 총을 3 업그레이드 함. 총을 3 업그레이드 함. 총을 3 업그레이드 함. 무한 방어. 도감에? 아. 아, 여기 쓰려나? 업로드하고 25만 유닛을 획득하세요. 어? 덕. 덕스웰. 독스웰. 아우 쌍 이거 컴퓨터로 살걸. 아 아우 쉣. 독스웰 피쉬. 독스웰 피쉬 슬라임. 슬라임 스펠링 뭔지 기억 잘 안나니까 슬림으로 하자. 됐어. 아, 이 새끼 개쎘잖아. 어, 이젠 바로 나오네요. 좋아요. 도그 셀피쉬. 도그 셀피쉬. 샘. 됐어. 얘는 어, 말을 잘 들으니까. 도그 셀피쉬. 노 예. 이거 비슷하잖아. 독 셀피쉬. 노 예. 노 예 투. 이거 존나 짜증으로 하자 이거. 존나 짜증. 그 길 가다가 한 대씩 툭 때리잖아 이거. 존나 짜증. 고추라뇨. 이걸 고추랍시다. 노 포경.
노포경. 윙 윙듀. 오리발 오리발. 야 이거 식물 이름 봐봐 개 멋있지. 오리발이에 오리발. 이 새끼 약간 그거처럼 생겼죠. 옛날에 그 뭐야 파란색 괴물 그거 뭐야 그거 파란 그거 스티치. 야씨 이거 이상해 씨. 이상해 씨. 됐어. 와 발견한 거 업로드한 것만으로도 엄청 돈 벌었네. 동네를 말이야. 아이고 평원 이런 거 발견한 거 보면은 어? 이것도 다 내가 처음 발견했네. 성게도 내가 발견했잖아. 도구쉘 피쉬 퍼스트 스텝. 아니야 도구쉘 뭔가 도구 도그 그냥 이거 도그 셀피시 그냥. 응. 두 번째 성게도 도그 셀피시. 도그 셀피시 2. 여기가 가장 정들었잖아요. 여기가 가장 정들었으니까 여기 가장 많이 했으니까 날씨 살균 좋고요. 살균 이름 살균. 여기도 살균이네. 텅 빔이네 여긴. 여기는 텅 빔. 텅 빔. 여기는 살균의 표준의 텅 빈 다수. 이거 업로드 할 때마다 돈 미친 듯이 주네. 돈 버는 거 일도 아니네. 다수. 여기는 표준의 텅 빔의 다수까지? 그럼 표준으로 가자 여기. 표준 표준 됐어. 웨이포인트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데가 무슨 어디였더라. 아씨 성비는 이름이 멋있어? 아 여정 중에 컨트롤 말고 아니 아까 전에 아 그 비행선 있는데 거기 갔어야 되는데. 그냥 업로드하자 이건. 업로드하고 1,000원씩 받자. 이런 동네 이름까지 다 지으면은 엿대 이거. 그 동네 사는 사람 아니면은 뭐 골치 너무 아파. 자 다음은 1위 날아가보죠. 갑시다 워프!